네, 안녕하세요. 저는 PC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소프트웨어학과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PC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 진행하기 앞서서 사전 지식으로 이제 PC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배시의 기본 지식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드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배시와 동일하며 별을 사용합니다. 예시를 들기 위해서 미리 파일을 몇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와일드카드를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sl 별 하면은 A로 시작하는 파일을 이제 모두 보여주고, 여기는 별별은 이제 리커전을 통해서 하위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다음 아래에서 폴더에 진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A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PC를 이완용 교수님의 그 SSH 서버를 사용했고요. 거기서 PC 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이프와 리다이렉션은 거의 동일합니다. 스탠다드인은 왼쪽 중괄, 왼쪽 꼭쇠, 그다음에 스탠다드 아웃은 이제 오른쪽 꼭쇠, 스탠다드 에러는 이하고 꼭쇠와 같이 쓴 거고, STD 아웃, 스탠다드 아웃하고 스탠다드 에러 두개 동시에 하려면은 엔드와 오른쪽 꼭쇠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폴더를 진행해 주고 lsa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파일을 보면은 a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에러를 하기 위해서 없는 파일을 아무거나 만들고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없는 에러 문자가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를 동시에 하려면은 이제 있는 파일과 아무거나 해가지고 하면은 이 스탠다드 에러와 스탠다드 아웃의 모든 두개다 모두가 다 파일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 이외에도 훨씬 많은데,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아예 주제를 따로 빼서 인터랙티브 유스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다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이제 제가 설정한 변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일단은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PC의 변수 설정 방법은 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set name lkh를 했는데, 그럼 name에 이제 lkh라는 변수 내용이 들어간 거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하면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변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 이름 이 옵션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런 다음에 다시 제 이름을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시와의 변수에 대해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새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 보이시면은 PC에서는 이 LKH1234가 띄어쓰기가 포함돼서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만약 배시에서는 똑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임을 하고 한번 저장돼 있는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배시에서는 1234와 LKH가 따로따로 저장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배시와 PC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쉘 variable은 여기 set 옵션에다가 -x를 붙여서 이제 할수 있고요. 이거에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변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선 nv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장이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다시 PC로 돌아가고 A를 이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 X 옵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일반 variable이고요.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AAA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NV라는 함수를 써서 저희 환경 변수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AAA라는 대문자 파일이 저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안 뜨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X 옵션을 써서 쉘 variable을 하면은 bbbbbb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bbb는 출력이 됐는데 여기선 이제 nv 함수로 nv 명령어로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볼수 있으시고 여기서도 bbb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지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메뉴에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X를 써가지고 만든 쉘 변수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변수 PC를 아니 새로운 쉘을 또 하나 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PC를 하나 더 열고 새로운 쉘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기본 변수 AAA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쉘 변수는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쉘 변수와 기존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쓰면은 훨씬 더 많은 다른 유용한 프로그램이나 만들 수 있을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이제 파이썬에서 있는 것처럼 리스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패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요소를 나타낸 거고 리스트는 인덱스별로 접근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BC라는 거를 이제 A123 B123 C123 이렇게 하면은 ABC라는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이 인덱스별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맨 앞에 요소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뭐냐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하면은 1번째 인덱스랑 두 번째 인덱스까지만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세 개까지 다 출력이 되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만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먼저 쓰면은 거꾸로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조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예시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각각 요소마다 하나하나씩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echo $a 그다음에 바나나를 보면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a는 이렇게 지금 바나나랑 하나하나씩 조합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따옴표가 안에 있으면은 얘가 먼저 그 대처 변환이 되고 1, 2, 3으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 바나나랑 합쳐져서 1, 2, 3 바나나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커맨드 서브스티튜션은 한 명령의 출력을 다른 명령의 인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건 괄호를 사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떠올리는 현재 나의 위치, 나의 경로를 보여주고, 유네임이라는 이 출력은 저의 OS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때 이렇게 데이트 이렇게 쓰면은, 지금 보이시면은 179143 이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데이트라는 이 명령어가 원래는 저의 지금 날짜와 시각을 표현해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이를 탐수, 아니,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는 2024년 6월 23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온 이유는 뒤에 이 플러스 %s를 붙여서 출력 형식을 다르게 변환한 거고, 이거 그냥 지금 한 보면은 지금 초과가 지나서 그러긴 하지만, 앞부분은 똑같은 거 보면 그냥 하나의 변환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스 스테이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PC에서는 그 달러하고 물음표에서 이제 저의 익시 스테이터스가 저장이 됐었는데, PC에서는 달러 스테이터스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실패를 하고 있고, 하면은 이제 실패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0이 나옵니다. 참고로 PC에서도 0이 true고 1이 false이기 때문에 이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드올 낫 연산인데, 이것도 역시 배시와 기조랑 배시와 배시랑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AA 하면은, 이제 A는 있으니까 true인데 BB는 없었으니까 false가 나오고, 반대를 해보면은 이거는 앞에서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뒤에 거 아예 실행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5월 연산을 쓰면은 앞에 거 실패를 해도 뒤에 거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해서 true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보면 스테이터스 값을 확인하면 0이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된걸 보고 싶으면, 그러면은 이제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느낌표 연산은 이제 낫 연산인데, 여기를 낫을 붙여주면은 이게 실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 엔드엔드 연산이면 이게 앞에가 BB가 없었으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낫 연산이니까 이제 A 여기가 이제 false에서 true로 바뀌고 true 돼서 다 실행이 됩니다.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status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문인데, if문, 그다음에 스위치문, 이거 딱 시어너에서 배우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를 한번 들자면, else AA echo AA is exist. 이렇게 if, else, and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만약에 else if를 쓸 거면은 여기 else 문, if 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LSAA 결과고, A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스위치문은 그 시어너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지금 OS에 한번 이름을 알아서 이제 어떤 OS의 이름 따라서 다르게 실행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케이스를 써서 리눅스인 경우 I'm Linux. 만약에 다윈인 경우 I'm Darwin.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하면은, 저는 이제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m Linux라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펑션과 루프인데, 펑션과 루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도 배쉬와 거의 동일합니다. 펑션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 펑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펑션이라는 명령어 이후 함수 이름을 입력하면은 여기 이제 밑에다가 함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함수를 끝낼 때 엔드를 써서 이제 그냥 실행하고 싶으면 say hello 이렇게 펑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 지금 존재하는 모든 함수를 보고 싶다면 functions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들이고 방금 만들었던 say hello가 여기 있습니다. 루프도 이제 간단하게 while 문과 for 문이 있고 while 문을 다음과 같이 씁니다. while 문 while 문도 엔드로 항상 끝내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끝도 없이 루프가 출력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포문도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이면 이렇게 하면은 현재 파일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한번씩 다 돌아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코로 하지 말고 한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보면은 A로 시작하는 파일에만 BAK 확장자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입니다. 나만의 프롬프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볼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function fish prompt라는 이 펑션을 수정하면은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걸 먼저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롬프트를 실행하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실행할 때마다 new 프롬프트가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fishy 프롬프트를 보면은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보라색으로 먼저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게 F형이라서 빨간색인데 RGB라서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먼저 내 경로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노멀 색깔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었습니다. 뭐 실행해 보면은 함수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날짜를 출력합니다.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 RGB라서 F00인데 이거를 그냥 레드로 해도 되거든요. 했고 WD 아까 배웠던 괄호 써가지고 이제 출력을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할 곳인데 다시 색깔을 바꿔줘서 끝내면은 이제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먼저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다음 빨간색으로 저의 경로 여기 에코 PW 나온 다음에 노멀이니까 다시 이제 원래대로 원래 노멀 색깔로 출력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에 이거의 문제점은 셀을 다시 실행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놨던 게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하면은 제가 지금 만들어놨더니 빨간색 보라색 버튼과 보라색 글자와 빨간색 글자가 사라진 걸볼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이 config fish function이라는 폴더 안에 이 fish prompt fish라는 것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진행을 해보면은 뒤에 저는 이제 여기서 펑션을 치면은 안 나옵니다. 이전 폴더가 없는 건데 당황하지 말고 이동해서 똑같이 펑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 펑션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나서 이제 펑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하면은 일단 펑션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fish prompt.fish라는 파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fish prompt.fish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까처럼 보라색깔로 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현재 위치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재진행해도 이렇게 지금 보라색 글씨 나오고 빨간색 글씨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제 위치가 일단은 여기가 있는데 다시 거기를 이용해서 아까 만들어 놨던 펑션 들어가서 이 파일을 삭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실행을 해 보니까 이 파일만 삭제하면은 오류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다시 보면은 아 되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 fish prompt fish라는 이 파일을 삭제해 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이라는 건데 처음에 fish를 실행하면은 여기 .config 밑에 fish 밑에 이 config fish라는 이 파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config.fish에 제가 원하는 뭐 명령어들 넣으면 일단 얘를 시작하고 그다음 fish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이동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이 function 함수와 fish variable 있고 이 fish prompt.fish 잘못 만든 건데 원래 function 쪽에 안에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지우고 얘는 fish 밑에 바로 config.fish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처음 fish를 실행했을 때 hello fish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고 저장해 주면은 이제 PC를 다시 재실행하면은 여기 보면 hello PC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아니 문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실행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실행 어떤 뭐 문자를 내뱉고 싶다 그러면은 이 config.pc에 config.pc라는 이 파일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autoloading 펑션은 함수를 지금까지 할 때는 이제 다시 실행하면은 다시 정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펑션 밑에다가 함수 이름.fish를 만들면은 다시 정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만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myll을 한거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런 myll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파일, 제 폴더 안에 지금 어떤 게 있나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이를 만약에 이거를 다시 실행하면은 빨간색으로 뜨는 건데 없는 거거든요. 함수 정의가 안된 거거든요. 지금 찾을 수 없다 나오는데 이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fish function 밑에다가 이 fish 파일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실수를 한번 진행해 보면은 제 위치가 지금 fish 밑에 있거든요. 지금 딱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다가 function 이동을 해주고 myll fish 여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myll 함수를 선언해준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떠서 잘못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피치미스를 다시 실행해봐도 이제는 빨간색이 뜨지 않고 myLL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면은 함수를 쓸수 있습니다. 일단 PC의 전체적인 튜토리얼은 일단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유즈 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